난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. 난꽃 구경하세요. 기와장에 부착한 난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. 항상 7월 달 되면은 돌에 부착한 난도 예쁘게 피고 기와장에 부착한 꽃도 난도 예쁘게 핀답니다. 돌에 부착한 요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꽃이 필 것이랍니다. 항상 7월 달 되면은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핍니다. 그리고 목부작도 나무에 부착해 놓은 것도 꽃 피기 시작할 거고요. 그래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기와장에 부착한 난꽃. 이렇게나 예쁘게 비어 있답니다. 영상 찍으며 돌에 부착한 것도 몇년 됐을까요? 요거 작품 만들어 놓은 지 신랑이 작품 만들어 놓은 지 거의 한 25년 이상 되는 작품들입니다. 돌에 부착하고 오래된 이렇게 돌에 부착하면서 난꽃이 피었답니다. 밖을 내다볼까요? 와, 날씨는 좋네요. 날씨는 비가 오나 안 오나? 비가 안 오네요. 근데 비가 오다가 그친 것 같아요. 서희 아파트도 보이고 초가집도 보이고 서부 경찰서도 보이고. 오늘 하루 즐거운 난꽃이 폈다고 영상 찍으며 인증샷 끝. 우리 집 베란다에 난꽃이 피었습니다. 구경하세요. 난향기 구경. 3분 영상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빠오쌤입니다. 무편집 영상입니다.